자, 기초 문제 나옵시다. 이제 6함수죠, 그죠? 자, 보기 함수 XY 중 6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6함수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기억 아니죠? 이연 됩니다, 그죠? 이연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안티가 안 되죠? 리얼 1대1 대응 됩니다. 니은 리얼. 2번. fx가 y로의 함수에서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f3은 4죠. 자, 이거는 3이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2. 2. f2는 3. 2의 역함수는 1. 그죠? 이리 가죠. 1. 4. F4는 5. 4에 역으로 가면 3. 이거는 8. 자, 3번. 자, 이거는 FA는 4란 말이죠. A를 대입하면 FA를 하게 되면 A-1은 4. A는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F8은 A. 8을 대입하면 7이죠. 7이 A.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죠? X하고 Y하고 바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로 나타내겠죠. 2Y는 X-1, Y는 2분의 X-2분의 1. 2번. X는 3분의 1Y-1. 3분의 1Y는 X 플러스 1. 양변에 3을 곱하면 y는 3x 플러스 3. 자, 5번. 2는 1이죠. 2. 1대죠, 그죠? 이거는 1. 자, 이거는 그냥 f잖아요, 그죠? 됐죠? f2는 3. 자, 역함수는 이것을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1이 톡 튀어나오죠. 아셨어요? 예, 1이 그대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뭐 가리키는 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대로. 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4를 이렇게 되면 4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이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F 역함수 X를 하게 되면은 그냥 x가 t 나온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6번. inverse. 자, 역함수.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거는 x,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겠네. 만났으니까. 만나고, 그 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바뀌죠? 뭐가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이면은 이게 되게 되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이게 y는 f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f 역함수의 그 6은 2다. 이거는 1이 되죠. f 2는 6이죠. 여기다가 f2는 2a 플러스 4는 6이죠. 2a는 2, a는 1이 됩니다. 요거는 g 4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g4는 2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이거 F-4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F-8은 4가 되죠. 8은 8A 더하기 B는 4 되죠. 두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6, a는 2분의 1이 됩니다. a가 2분의 1이면 이거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4 되죠. 2분의 1. 그러면은 플러스 b는 4, b는 0이 되네요. 그다음 f2a가 없어요. 그럼 fx는 a가 2분의 1이고 b가 0, 1이 되죠. 그럼 f2는 1이 됩니다. 5번이 되죠. 자, 3번. 지금 F 역함수예요, 그죠? GA. GA를 하게 되면은 3A-2죠. 는 이게 1이죠. 그죠? 그러면은 F에다가 1을 대비하면은 3A-2가 된다 소리죠. F1은 1 되죠. 2는 3A-2. 3A는 3. A는 1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자, 4번. 자, 이거 별표 하나. 그죠? 이제 합성함수하고 그게 치환한 거하고 역함수의 복합된 문제죠. 자, 5분의 x 플러스 2를 t라 두게 되면은 x 플러스 2는 5t, x는 5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5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죠. 는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거는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이거를 a라 둡시다. 그러면 fa는 1이란 소리죠. 그죠?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6은 1. 마이너스 5에는 마이너스 5. a는 1 되죠. 그죠? 1이니까 이게 값이 1이니까 f 역함수 1은 1. 2번이 됩니다. 5번.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죠? 그러면 1, 2, 3, 4. 자, x, x. 1, 2, 3, 4. 자, 이렇게. 자, 이 뜻이죠. 1대1 대응이네, 또. F1은 2. 1은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3은 1로 가고. 이거는 F2는 4죠. 2는 4를 가게 되고. 됐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네요. 4는 3을 가리키겠네. 됐죠? 자, F4. F4는 3이죠. 그럼 F, 3이 되고, 자, 이거는 F, 자, 1하고 또 F하고 F2, F2는 4. 4이 됩니다. F3은 1이고, 그 다음에 F4는 3이죠. 그럼 F3이 되고, 1 더하기 1 되네. 2가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6번. 자, 이거 지금 a 값을 구해야 되네. 일단은 요거 gx 그죠? gx를 f에 대해. 그러면은 f gx는 2x 플러스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는 이것이 2x 플러스 6과 같다고. 6. 그럼 2a가 6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3이 되면 fx는 x 플러스 3, 그리고 2x 플러스 3이 되죠. 일단 이거 하려면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g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a라 합시다. 아, a 하면 돼. a가 2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k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f k는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fx에다 k를 대입하면은 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이거는 g에 마이너스 4가 되죠. g
G에다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4, 2, 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7번.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E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입니다. 봅시다. EX 플러스 1을 그리게 되면 0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 자, 이게 FX는 EX 플러스 1이 된다. 마이너스, 증액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죠. 3을 하게 되면 7입니까?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됐죠? 이 범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뭐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꼴. Y가 이렇게 됐어요. 이 범위에 있어요. 맞죠? 그래, 1대1 대응되잖아요.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그럼 이 y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이상 7 이하 되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게 a고, 이게 b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4번. 자, 8번. 역함수가 존재할 때, 저 한쪽으로 증가하거나 한쪽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니까. 자, 일단은, 절대값 붙었으니까 x가 2 이상일 때, 그럼 fx는 ax 플러스 x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되죠.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fx는 a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이 되죠. 자, 2 이상일 때는 예를 들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요리 간다 칠게요. 그럼 이거는 요 2를 x는 2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1이 음수라 그러면 1이 갔을 때도 예를 들면 x는 2에서 그죠? 예를 들면 이쪽으로 또 가져야 되나. 아, 2 이상에서 1이 갔다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2 이상에서 요리 갔다 그러면은 요거 2보다 작은 데서는 이렇게 또 가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뜻은 뭡니까? 기울기가 같죠? 동일하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그죠? 그럼 이 두 기울기가 같잖아요. 즉, 뭡니까?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를 하시고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죠, 이거는. 자, 9번. x에서 x로의 함수네요. 그죠? 그러면 a 이상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자,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프가. 그럼 이게 뭐냐면은, a,a겠네. 지금 이게 그 뜻이잖아요. 요게, 요렇게 됐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이런,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고 는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 이 그래프는 그래서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을 지나는데 짜리 되는데 자, 일단은 x의 범위는 한쪽 방향으로 증가 뭐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죠? 2 이상 돼야 됩니다. 일단은 2 이상 돼야 됩니다. 자, 2 이상 되고 그리고 a, a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뭐 하여튼 뭐 1이 돼 있다면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게 a가 똑같아야 돼. 그죠? a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a, a가 돼줘야 돼.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y값도 a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a를 대입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a 돼야 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 a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0,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게이 상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는 안 됩니다, 그죠?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자, 10번. 역함수 이거일 때, 이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3이 되죠. x, y 자리 바꿔주고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6이 되죠. 두 개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11번. 역함수가 이거일 때, 자, 역함수. 그러면은 이거를 y로 합시다. x는 3y 더하기 a죠. 그러면 3y는 x 마이너스 a.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됩니다. 자, 3분의 1은 b네. 여기서 b는 3분의 1 끝났고, 마이너스 3분의 1a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6이 되죠. a는 6, b는 3분의 1. 두개 곱하게 되면은 6하고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2가 되죠. 4번이 됩니다. 자, 12번. 두 함수 fg에 대해 fx는 2x-1이고. 자, f의 역함수.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는 이를 y라 하면은 x는 2y-1이 되죠. y는 x 플러스 1.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딱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좀 구했죠, 이거?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g 4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자, 뻔하죠? 이걸 또 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1x 마이너스 1을 틀어두게 되면 4분의 1x는 t 플러스 1, x는 4t 플러스 4 되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x 대신에 2분의 1 4t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1은 gt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2x, 그 다음에 2, 이거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는 gt. 그러면 gx를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그러면 뭐 끝났네. gx는 2x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13번. fx, gx 수짓고, hx는 fgx 합성함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f에다가 gx를 대방이죠. 이렇게 하고, gx가 x 플러스 a죠. 전개를 하면 2x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죠. 이게 hx 됩니다. 이 hx의 역함수가 2분의 1x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hx를 y를 할게요. 그러면 x는 2y 플러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2y는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이거랑 이제 같은 계산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a는 1이 됩니다. 자, 14번. 자, 계산하는 거네, 그게 단순, 그죠? 우리 이론대로. 자, f 도토. 자, 이거는 인버스. 자, 역함수 되는 거는 순수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토 f. 이거 된다. 자,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걸 넣었을 때 그대로 t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g 인버스 역함수 f
2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G 인버스하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2에서 7 되죠. 7 됩니다. 는 우리 K를 합시다. 그러면 G K는 7 되죠. K를 대입하면 K-1은 7이 되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K는 8. 값은 이제 8이 됩니다. 그죠? 8. 자, 15번. 자,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네. 그죠? 요거는, 자, 이거는 F. 이 함수 되고, 그죠? 도트하고 G 그대로 되겠죠? 여기에 1 권하는 뜻이고. 자, 이거는 f 도트 g의 역함수.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g 인버스 도트. 자, 합성함수를 구해놓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f 인버스 해놓고 일단 1을 구하라 했는데 뭐 이렇게 합시다. 뭐. 그럼 이제 이거는 g1을 구해란 말이죠. g1은 f 인버스 g1은 3, 2죠. 플러스 이 각자하는 게 더 까다롭네. 그러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f 도트 g를 구해. 이게 들어갔겠다. 그럼 f 도트 g를 하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1 딱 되고 플러스 4 되죠. x 그러면은 3x 플러스 3 되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일단 y를 합시다. 그러면은 x는 3y. 그럴 필요도 없네 참. 아, 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요거, 우리가 f.g는 이거 구했잖아요. 3x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거는 통째로 f.g의 역함수에, 그죠? 2를 k로 두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f.g의 k는 2가 되네. 어떻습니까, 이거? 됐죠? k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 구해놨잖아. 그죠? f.g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k를 3k 플러스 3은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3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이거. 자,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더 빠르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2를 또 요거는 뭐 m이라 합시다. m이라 하면은 fm은 2. fm은 2니까 m 플러스 4는 2, m은 마이너스 2. 대충이죠?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7. 그래서 3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안 되겠습니다. 다시입니다. 자, 16번. 자, 역함수가 이렇게 되어있죠. f 역함수. 자, gx는 ux 플러스 3이다 이래놨죠. hx로 그려주죠. 자, 이거는 이렇게 했죠. f 역함수를 이렇게 여기 이쪽에 위치시키잖아요. 그럼 여기도 위치가 여기 와야 됩니다. 이게 왼쪽에, 이 왼쪽이잖아요. 왼쪽. 왼쪽에다 이렇게 f 역함수 해주면 돼요. 그리고 g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항당함수 되잖아요. 그죠? hx를 그대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h는 f 인버스하고 역함수하고 g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gx를 그죠? 여기다 대입하는 소리네. 맞죠? f 인버스 그 다음에 gx를 구하라는 거는 이게 바로 hx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x 대신에 그죠? 이를 놓고 f 인버스 있는 거, 역함수 있는 거 여기다가 6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2, 2 되잖아요. 그죠? 3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변화해야 되겠다. 그죠? 자, 17번. a에 대하여 f 도트 g 뭐 이랬는데 hx를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f 인버스 f 도트 왼쪽에 대야 되겠죠? 이래 되고 이래 되잖아. 그럼 이거는 h는 또 어떻게 됩니까? g.f의 역함수 1이 되네. 자, 이제 범위에 따라 좀 구해야 되겠죠. x가 1 이상일 때,
S가 1 이상일 때 G 도트 F의 X는 G, F, X를 구했고, 이 함수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G에다 FX를 1 이상인 거 자, 이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X가 1 미만일 때, 1 미만이면 G 도트 F, X는 G, F, X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죠. 2분의 1, X 플러스 1.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라고 했으니까. 자, 역함수 구하는데, 지금 이거를 Y라 두게 되면, X가 1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Y의 범위는 Y가 2 이상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역함수를 구해서, x, y 위치를 바꾸면 x는 y 더하기 1은 x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은 자, 이 뭐죠? 이제 이게 정의역됐잖아요. 뭐가 이게 정의역이 바뀌어야 돼요. x가 2 이상 되죠, 이게. 이게 x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x가 1보다 적을 때는 1보다 적게 되면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y가 1보다 작죠? 이거죠. 예. 그러면은 y 값이 2보다 적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또 y라 하게 되면은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3은 x로 바뀌죠. 자, 그럼 x가 2보다 작다로 정의로 바뀌겠죠, 이게. 그렇고 2분의 1y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되죠. 자, x가 2보다 작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별표 일단 한 3개 정도 하시고, 역함수의 그 범위, 그 x 범위 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까지, 범위를 나는 거 하는 거까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풀겠죠, 그죠? 자, 18번. 이거 황당함수 됐죠, 그죠? x를 대입했는데 x라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f 역함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 f 도트 f 역함수는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fx는 f 역함수하고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 1을 넣은 거랑 f1이랑 같다는 소리겠죠.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9번. f와 f 역함수가 같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이 뜻이죠. f 도트 f 역함수를 x를 대입하면 xt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f 도트 f가 f 역함수 같으니까 이거랑 또 똑같은 소리죠. 똑같은 소리죠. 짜릿합니다. 자, 기억을 하게 되면은 f x를 했죠. 그럼 x가 t 나와야 됩니다. fx가 지금 마이너스 x죠. f 마이너스 x 되죠. 됐죠? 자, f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되어서 x가 되죠. 됩니다, 그죠? 기억 맞습니다. 이음 봅시다.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그죠?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x가 되어서 이것도 됩니다, 그죠? 니은도 됩니다. 기억 니은 되죠? 뭐 답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디귿. 디귿. F3X 되겠죠? FX가, 그죠? 그러면 3X를 대입하게 되면은 9X 되죠? 이거는 X가 안 되죠, 그죠? 디귿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F4분의 1X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x 대입하면 16분의 1x 되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f.f의 x는 x 나온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fx를 대입했을 때 f
2를 대도 x가 되는 소리고, a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x 플러스 2 플러스 2는 x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a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2는 x가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1. 그리고 요거 뭐죠? 요거는 2a 플러스 2는 0.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거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공통된 거는 이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3. 그래서 5분이 됩니다. 21번. 요거는 일단은 F의 역함수예요, 그죠? 역함수에 C를 한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Y는 X니까 C가 되는 곳은 이거 C죠. 이거 C죠. 그래, 이거 무슨 뜻입니까? C를 넣었더니, 그죠? 거꾸로 가죠,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뭐 그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따로 떼놨고 이를 캐를할게요, 그죠? 그럼 이거는 FK는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가 되는 거는 B를 넣었을 때잖아. 그래서 K는 B가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만물 C를 찾은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X가 뭐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B잖아. 그죠? BT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F의 역함수 B가 됩니다. 자, B인 곳을 좀 찾아야 되겠죠. B가 되는 곳은 여기죠. 여기 B네. B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갖고 딱 하는데 A 하면 되잖아. A. 1번. 자, 22번. X가 0 이상이 정의된 Y, G, X 있는데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FB, F는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죠. 자, B를 물어봤는데 B인 곳은 B, 이거 B죠. 이거 B니까죠. B가 딱 들려면 그 F의 역함수 B는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 C네, C. 그러면 이거는 G 역함수 C를 물어본 거라. 됐죠? 그럼 C 있는 곳을 찹시다, C. 여기가 C네. 그러면은 G 역함수 C는 바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1이. 가면 되죠. 그래서 중괴로 오면 되네. 이거 B네. B입니다. 2번. 자, 23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잡아. 자, 이거는 0일 때 6이죠. 3일 때 0이잖아요, 그죠? 쭉돼 있는데 3일 때 3, 뭐 이렇게 지난다고요. Y는 X에 대해서, 그죠? Y는 X. 역함수의 교점은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야 돼, 역함수는 항상. 아시겠죠? 둘다 역함수일 때는 항상 이렇게 만날 때는 Y는 X에서 만나잖아요. y는 x에서 만납니다. f와 f 역함수를. 됐죠? 이걸 이론을 생각도 올려갖고 이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은 y는 x와 만나는 걸 찾는 것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x는 2, x는 2죠? 그럼 여기는 2니까 뭐 당연히 2,2 되겠지. y는 x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3번이 됩니다. 24번. 이런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있고 x는 3 이상이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되는데
x-3 제곱 플러스 3을 했는데, 자, 축이, 꼭지점이 지금 3,3이잖아요. 그죠? 저리도 있고, 지금 여기 때12 지나는데, 한쪽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뭐, 범위가 x가 예, 3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이 한쪽으로 증가한 구간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면 한쪽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주어진대, 미리.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댔죠? 그러면은 그었을 때 요렇게 되어있지,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는 뭐 이미 나왔다, 그죠? 3,3이라는 거. 그죠? 그림상으로도. 어쨌든 이거는 누구랑 y는 x와 마주쳐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은 어쨌든 y는 x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3, 4, 1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0. x는 3하고 4죠. 맞죠? 3,3하고, 그럼 여기는 뭐라는 소리예요? 4,4죠. f에서 만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그렇죠? 루트 4-3의 제곱, 더하기 3의 3의 제곱. 그럼 이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네. 25번. 그래프와 역함수, 둘러싸인. 최종 문제 또 이걸로 또 매듭이 있네. 자리 돼 있고, 그죠? 그리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요거는 x 0 이상일 때, 0일 때 1이죠. 1이고, 1. 그 다음에 2일 때 2. 1대 2 맞죠? 2일 때 2. 그러면은, 뭐지 이거? 1대 2 맞죠? 0일 때 1. 자, 1 되잖아요. 1 되죠? 0 이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일 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직선. 딱 이런 그래프 되었어. 이렇게 쭉 가야지, 이제. 쭉 가야지, 참. 근데 이제 이거 둘러싸인 넓이라는 것은, 이거, 역함수는 누구랑 y는 x를 꺼주면 되겠죠, 그죠? y는 x를 꺼줍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와, 여기 꺼지겠죠. 그죠? 꺼지죠. 그럼 둘러싸인 넓이라서니까 이것의 두 배겠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대칭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굳이 그린다면은, 이거는 0,1일 때는 1,0 되겠죠? 이쯤 되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이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이 될 거라. 1세대는. 그러므로, 이제 넓이를 구합시다. 요거 먼저, 요 넓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이 넓이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 2번이라면 됐다.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를 해갖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그죠? 자,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2 하면 되고, 2번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그 다음에 밑변 1, 높이도 1이네. 예,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이러면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2 하면은 3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